이거 뭐냐고. 당신 배가 왜 그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우리에게? 아 이거 나요.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거야? 없는 애를 있다고? 아! 애 있어. 이제 곧 나올 거니까 걱정 마 여보. 당신 미쳤어? 도대체 애가 어디 있단 거야? 제발 진정해. 어른들 깨시겠어. 어서 말해. 당신이 미친 게 아니라 뭐야? 대리모, 당신 아이 대리모가 낳아줄 거야. 난 안 된대.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이었어. 미안해. 당신한테 말했어 했는데 나도 너무 그동안 너무 괴로웠어. 그래도 당신 아이야. 선영 미쳤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 무슨 소리야? 왜 이 밤에 큰 소리가 나? 여보! 여보! 왜들 그랬니들? 저 두 사람 다 용서 못합니다. 절대로요! 어머니 어떡해요? 저희 전부 다 알았어요. 어떡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이제 어떡해요 어머니? 가만히 있어. 성님. 너도 나중에 저렇게 엄마가 푹 하고 부러질게. 맞다. 우린 나중에 없지. 이리 줘. 내가 걸어줄게. 됐어요. 네 처 집 나가서 처 고생인데 이제 그만 마음 풀어.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자식 하나 만들어주려고 저 고생인데 여자들 임신해서 섭섭한 거 평생가. 어머니 정말 그 사람 아이 가진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지금 마음으로 네 애 키우고 있잖니. 애 하는데 도대체 그 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실체도 없는 그 애가 제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그렇게 실감이 안 나면은 나중에 유전자 검사해보면 되잖니. 애를 어디 공장에 주문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있나 없나 유전자 검사해보면 된다고요? 그럼 만에 하나 유전자 검사에서 아니면 그 애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러니? 이건 이 세상에 한 인간이 태어나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까지 속이고 어머니가 대체 무슨 짓을 한지 아세요?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생각해? 넌 모르게 일을 진행한 건 정말 미안하다만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니? 어쨌든 네 아이잖아! 제 아이요? 그래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 아이가 얼굴도 누군지도 뭘 하는지도 모르는 여자의 피와 살이 섞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토할 것만 같아요! 나는 보여요 난 틀려요 그대만이
하지만 그댄 내게서 멀리 있네요. 그대 한마디 그대는 길 그 미소에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 나야 여보, 당신 오늘은 좀 와주면 안 돼? 나 당신 보고 싶어. 우리 할 말도 많잖아. 당신 화난 거 알고 내가 잘못한 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한 번만 와줘. 부탁이야 여보. 그대만을 난 사 그래 나야. 어디에요? 회사야. 정말? 정말 회사야? 술 마신 모양인데 얼른 자.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누군 좋아서 그런 줄 알아? 당신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당신이 뭔데? 왜 날 이렇게 외롭게 하는 건데? 나 지금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전화 끊어. 여보세요? 나야, 여기 구기동. 어머! 어머! 아,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막 끝난 연속극에서 주인공 엄마가 수수볶음이를 그렇게 맛있게 먹잖아. 예전에 너희 엄마가 그거 그렇게 잘했었지, 응?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그럼 제가 내일 수수볶음 회사 놀러 갈까요? 그래, 좀 놀러와. 요즘에 통 안 오니까 심심했어. 네, 내일 뵐게요. 아싸, 내일 난장이 데려가야겠다. 이 going to class? Of course. Oh. Hello? 할머니? Call from Korea? Yeah. Oh, go ahead and talk. I'm gonna go ahead to class. Okay. 할머니! 집에는 별일 없지? 나도 할머니 보고 싶지. 아, 일부러 전화 안 했나? 공부하느라 바빠서 못했지. 아, 참, 형수는 애기 낳을 때 안 됐어? 예정일은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첫 애는 좀 늦게 나오기도 해. 아, 정말로 그때 나올 수 있어? 시간이 돼? 알았어. 그래, 옆에 저 애비랑 애미 있는데 좀 바꿔. 네. 아이, 알았어, 끊을게. 제발 좀 집에 자주 전화하고. 예. 왜? 끊었어요? 아니, 지금 수업에 들어간다고 끊으래. 나중에 또 전화한다고. 수업 안 빼먹고 듣는 신용이라도 하나 보네요. 안에서 그렇지 우리 강호가 한번 한다면 하는 애 아니야. 그리고 머리도 세훈이보다야 우리 강호가 더 좋았잖아. 태아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소리 들리시죠? 아기 심장 소리입니다. 심장 소리요? 얘는 아이가 건강하면 좋지. 왜 울어? 그러게요.
이것도 베네 쪼그린가 봐요. 네, 신상품이에요. 너무 귀엽고 이쁘네요. 이것도 싸주실래요? 네. 이번에 내 생일말이다. 예, 어머님. 날짜를 보니까 새해기 예정일에 내 생일이 간당간당 걸리지 뭐니. 아, 예. 그래서 말이다. 친구들 불러서 뭐 밥 먹고 어쩌고 그러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엔 좀 미리 땡겨서 강 여사하고 홍 여사하고만 어디 가까운 일본에 온천이라도 다녀올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그러세요, 어머니. 안 그래도 어머님 여행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행사 알아보고 친구분들 것까지 다 준비할게요. 그렇게 해준다면야 고맙고. 참, 어머님도 고맙긴요. 당연한 건데. 저기 지난번에 오셨던 친구분 따님이라는 분인데요. 어, 그래? 어서 들어오시라 그래.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네. 어서 와. 어머님, 저는 들어가서 옷 좀 갈아입을게요. 그럼. 내 손님인데 좀 반가워해 주지 않고. 참, 저런 사람들을 왜 자꾸 집에 들이시는지 몰라. 아무튼 잘 됐어. 시간쭉 끌다가 애기 나올 때쯤 여행 가시면 되겠어.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응, 그래. 아, 좋다. 애미야, 너 이리 와서 저기 요 부꾸미 한 점 먹어봐. 전 됐어요. 많이 드세요. 아, 아까 여기 오는데 손주며느님 배가 많이 불렀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유, 우리 손주며느리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오다가 본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제주도에 있는 애는 어떻게 서울에서 봐. 아닐까? 아, 눈이 나쁘신가 봐요. 제가 뭐 잘못 봤나 보네요. 이 지갑 아직도 있네?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지금 여기서 뭐 해요? 그냥 강우 오빠 생각나서. 주인 없는 방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는 기본 예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엄마나 딸이나 어떻게 개념이 없어. 무슨 일이야? 좀 다정하게 전화 받아주면 안 돼? 오랜만인데. 나 지금 바빠. 회의 들어가야 돼. 어떻게 맨날 전화할 때마다 바쁘대? 나 회사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당신 예전엔 안 이랬잖아.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 당신까지 이러니까 나 정말 힘들어.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거야? 예전처럼 나 대해주면 안 돼? 이제 우리 아이도 생겼잖아. 우리 아이? 오늘 아기 옷 사러 갔다가 당신 와이셔츠랑 넥타이도 몇 개 골랐어. 이렇게 나와 있냐고 당신한테 신경도 못 쓰고 그래서 오늘 저녁도 같이 먹고 기다릴게. 못 가니까 기다리지 마요.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건데? 회사 앞이야. 왜? 누가 볼까 겁나? 다. 이거 누구라고? 다 없어. 당신 제정신이야? 사람들 다 당신 임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로 회사 앞에 올 생각을 해? 아버지가 복이라도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렇게 사람들 눈이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사람들 눈이 무서우면 그럴수록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판 깨버리면 어쩌려고? 이선영, 너 왜 이래? 왜냐고 묻고 싶은 사람은 나야. 난 당신 아이 하나 만들려고
온갖 수모곡든 겪으면서 대리모라는 미친 선택까지 했어. 사람들 앞에서 임신한 척 연극까지 하면서 말이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지금 나 때문이라고 말하려는 거야? 정말 그래? 너 때문이 아니고? 그래. 내가 가진 거, 당신하고 이룬 가정 지키기 위해서 그랬어. 당신은 우리 가정 지키고 싶지 않아? 네가 지키려고 한 가정이 이거였어? 뭐? 난 아이가 없어도 널 믿었고 사랑했어! 알아. 알아. 아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당신 아이 만들고 싶었어. 여보, 이제 당신 아이만 생기면 우리 완전한 가족 만들 수 있어. 이러지 마. 당신 정말 왜 이래?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이 풀릴 건데? 말해줘. 뭐든 할게. 몰라. 이런 너,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 아닌 것 같고,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처럼 들리고 싫은 마음뿐이야. 당신 지금이라도 나하고 이혼하길 바래? 당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이혼해 줄게. 근데 당신 나랑 이혼하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이 혼자 키울 자신 있어? 자신 없지? 당신 이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한테 못 벗어나. 우리한텐 아이가 있잖아? 그것도 아주 특별한 아이가 말이야. 나의 사랑이 되어줘. 나의 가슴을 채워줘. 홀로 강한 척 하루를 살아도 가슴이 너무 아파. 네가 사랑이 되어줘. 아픈 내 마음을 나눠줘. 이게 아닌데 어떡해. 늘 허전한 듯 하루를 사는 내게 힘들 때도 지칠 때도 넌 나를 웃게 만들잖아. 넌 아니라면 피하려 하겠지만 서로가 원하는 사랑이잖아. 이젠 나를 봐줘. 선배님. 아빠의 출근 안 했던데. 거기 그만뒀는데 성부님이 그만두라고 하셔서. 맞아, 그랬지. 내 말 잘 듣네요, 우리 꼬마. 저 꼬마 아니에요. 우리 같이 살까? 왜? 싫어? 아니야. 전 상무님이 좋으면 다 좋아요. 제발 떠나려 하지 마. 엄마 너 안 버려. 죽어도 안 버려.
없어요. 그러니까 저 찾지 마세요. 너 미쳤어! 그분들께 돈은 어떻게든 꼭 갚는다고. 미안하다고.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 야! 너 거기 어디야? 이 집에다. 그래서 너 아버지 수술비 그 돈이 애 낳아주기로 해서 받은 돈이다 그 말이요. 어? 할머니. 아유, 아무리 전이 없어도 그렇지. 이게 무슨 뜻이요? 이 거를 하고 어떻게 이 할미 앞에 나한테 날 생들어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했어요. 예, 차라리 우리 가서 같이 죽자. 같이 죽어, 죽어. 이끌어가 살면 뭐여.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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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우리 애기 어떻게 하고 죽어, 할머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할머니, 할머니 속상해서 미안해.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오려고 그랬는데. 너 혼자 여기밖에 없잖아. 나 도와줄 사람 할머니밖에 없잖아. 할머니, 할머니 나 좀 도와줘. 나 애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어? 아이고, 이를 어째, 이를 어째. 계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혹시 고은님 시댁 맞나요? 네. 고은님 씨 계신가요? 아니, 우리 은님이는 중국 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 예. 저희 사장님께서 고은님 씨가 연락이 안 된다고 좀 찾아보라고 했어요. 아니, 뭐 취직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걔네 돌아오면 복학할 텐데. 아, 그래요? 저기 고은님 씨한테 할머니가 계시다고 들었는데 할머니 집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쇼. 고은님 할머니 맞으시죠? 아,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여기 맞는데 할머니 왜 거짓말을 해요? 그년 여기 있죠? 아이고 이거 보시오. 아니 당신이 뭔데 남의 집에. 너 어디 갔어? 예, 약사 왔어. 너 은희마, 도망가! 도망가! 은희마! 야, 거기 안 떠! 거기 가라!